하반기부터는 좀 좋아지지 않겠냐. 네. 그러니까 하반기에 사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네. 보통 6개월 먼저 움직여요. 네. 미리 움직이죠. 좋아지기 전에 움직이고 좋아지면은 사실 그때는 곧 단기 고점인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전 지금이 되게 좋은 타이밍인 것 같습니다. 우선은 요즘에 그 전기차 관련해가지고 시장이 좀 회의감이 많이 있다 뭐 이런 얘기들도 많이 돌거든요. 그 실제 전기차 어떤 수요도 많이 줄어들고 있고 뭐 이런 얘기들도 도는데 실제 요즘에 어떤 전기차 시장은 어떻다고 보시나요? 대한민국에만 국한된 얘기고요. 네. 전 세계적으로는 제가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작년에도 연간 통계는 지금 아직 안 나와 있는 상태인데 대략 해서 30% 한 중반대 정도 작년에도 이제 전기차 성장세는 있었고요. 네. 지역별로 보면은 이제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일단 이제 미국의 성장세가 가장 가파르고 그다음에 이제 유럽,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작년 성장세가 조금 둔화되는 모습. 한국은 역성장했고요. 이제 뭐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전기차 전환이 막 시작된 단계고요. 유럽이나 중국 같은 경우는 거의 이제 뭐 한 30% 선까지 지금 이제 와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는 좀 성장률이 좀 둔화되는 모습이 좀 나타나고 미국은 작년에도 한 50% 이상 성장했고 올해도 대략 한 전문가들 이제 전망은 한 60% 정도는 전기차 시장이 성장하지 않겠나. 라고 보고 있어서 특히 이제 미국 시장이 우리가 주력 시장이기 때문에 올해 되게 좋을 걸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아 근데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 테슬라에서 지금 이제 공급 단가 좀 재협상하겠다 뭐 이런 얘기들도 지금 나와서 예. 또 갑자기 막 주가가 막 흔들리고 그랬던 거 있었는데 예. 그 부분은 뭐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걸까요? 테슬라 마음대로 안 될 겁니다. 아 그건 마음대로 안 된다. 예. 아 그래도 그 납품 업체가 예. 이게 좀 그 가격 그 약간 저항을 할 수가 있나요? 그러니까 이제 비즈니스 상에서 이제 갑을관계가 네. 이제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배터리는 자동차 회사에 비해서 갑이에요. 그 자동차 회사가 전기차 회사가 을입니다. 네. 그래서 함부로 가격을 깎아달라 이따구 소리 하면 기사대기 맞고 이제 울면서 돌아가야 됩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네. 좋은 배터리를 만드는 회사는 극소수예요. 네. 그러니까 테슬라가 지금 필요한 그런 형태의 이제 배터리를 만드는 회사는 뭐 그 대한민국의 3사 이제 네. 뭐 금년까지 치면 한 4개사 정도 뭐 그 정도 선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중국에서 이제 CATL 쓰는 거는 이제 그게 품질이 좋아서라기보다는 이제 중국 시장에서 팔기 위해서 중국 정부의 이제 눈에 좀 들어야 되는 이제 그런 상황 때문에 이제 어쩔 수 없이 쓰는 거고 뭐 파나소닉 같은 경우는 이제 기술력도 많이 떨어지고 그다음에 테슬라 말고는 지금 납품하고 있는 데가 없기 때문에 파나소닉 같은 경우는 이제 테슬라가 니 좀 깎아라 이러면은 이제 깎아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긴 하겠지만 지금 한국에서는 LG가 테슬라와 거래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LG만 해도 테슬라, 그다음에 폭스바겐, 그다음에 저기 GM, 현대차 등등 해서 뭐 지금 도요타도 쓴다는 거고 최근에 이제 이스즈라는 이제 일본의 그 트럭 만든 회사도 이제 LG 거 쓴다는 거거든요. 혼다도 네. 그렇고. 그러니까 웬만한 메이커들은 이제 LG 거를 다 쓰기 때문에 LG 입장에서 보면은 테슬라는 이제 여러 그 고객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네가 테슬라 와서 가격 아까도 하면은 아 내가 거래 안 하고 나 딴 데 팔게 이렇게 얘기가 되기 때문에 테슬라가 한국에서는 깎기는 뭐 거의 어렵다고 봐야 될 겁니다. 아무래도 배터리가 뭐 그냥 내연기관 차로 치면은 엔진에 해당하는 건데 엔진 납품하는 회사가 뭐 어찌 보면 약간 가격 경쟁력 뭐 이런 것도 약간 그렇습니다. 갑을 관계가 다를 그러니까 수 있다는 거죠. 예, 독일 같은 경우도 보면은 이제 독삼사의 기술 경쟁력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그게 이제 보쉬의 경쟁력이에요. 보쉬라는 이제 독일의 그 자동차 부품 만드는 회사가 있는데 거기가 사실은 갑이에요. 보쉬의 그 자동차 관련된 각종 이제 뭐 동력계라든지 기타 그 여러 가지 이제 그 갖고 있는 원천 기술이 워낙 압도적이어서 결국 독삼사의 자동차 경쟁력은 그 보쉬한테서 나오는 거거든요. 네. 보쉬 거를 독삼사들이 다 받아 쓴단 말입니다. 그런 상황에서는 독일의 이제 벤츠, BMW, 그다음에 뭐 폭스바겐 이런 데가 보쉬한테 함부로 가게 깎아달라 이게 못해요. 보쉬 마음이거든요. 네. 지금 배터리는 그런 상황이다. 그러니까 특히 전기차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만들기가 너무 그 구조가 너무 단순해서 배터리만 제대로 수급하면 웬만한 누구도 다 만들 수 있거든요. 최근에 대륙의 실수라는 그 이제 전자업체 샤오미가 전기차 출시해서 잘 팔고 있고요. 그다음에 하웨이도 전기차 출시해서 지금 중국에서 뭐 2등 했다나 그렇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다 만들 수 있어요. 누구나. 그러니까 테슬라가 갑이 아니기 때문에 부품 가격을 인하해 달라는 얘기는 할 수 있겠지만 들어줄 리는 없습니다.
그러면은 그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 미국이나 뭐 아직 성장세가 유지된다고는 했는데 지금 뭐 테슬라도 보면 주가 뭐 많이 빠지고 있고 뭐 지금 2차 전지도 많이 빠지고 있는데 이 주가가 하락하는 거는 무슨 이유 때문인가요? 예, 테슬라는 이제 제가 2022년 한 가을경부터 네. 테슬라는 망할 회사다. 머스크는 사기꾼이다. 네. 이런 얘기 이제 하고 다녔거든요. 네. 그때 이제 아주 제가 욕을 많이 먹었는데 테슬라 주식에 한국인들이 정말 많이 투자하거든요. 예, 예, 예. 네. 정말 많이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쌍욕 먹을 각오하고 그런 얘기한 겁니다. 정신 네. 똑바로 정신 차리고 당신 재산이 한번 더 생각해 보라고 제가 이제 자극을 주기 위해서 그 얘기를 했고요. 네. 지금 그 얘기 그대로 된 겁니다. 그때 얘기했던 제가 이제 테슬라가 망할 거다고 얘기했던 이유가 뭐냐면은 모델이 두 개밖에 없어요.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네. 모델 3, 모델 Y. 근데 이제 인류의 자동차 역사를 보면 지난 한 30년 동안에 이제 그 글로벌하게 가장 연간으로 가장 이제 자동차를 많이 판 회사가 누구냐면 모델이 뭐냐면은 이제 도요타의 코롤라라는 모델입니다. 네. 그게 연간 한 120만 대씩 팔았거든요. 작년에 그게 순위가 바뀌었어요. 테슬라 모델 Y로. 그 얘기는 뭐냐면은 이제 또 좋게 보면 야 봐라 테슬라가 모델 Y가 전 세계로 단위 모델로 제일 많이 팔았다. 대단한 회사지 않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거꾸로 생각해 보면 테슬라 모델 Y가 한 해 팔 수 있는 한계치까지 팔았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모델이 개수가 너무 적다 보니까 예, 예, 팔 수 예. 있는 최대치는 팔았다. 예. 한 단일 모델로서 팔 수 있는 최고치는 다 팔았다. 한마디로 거죠. 피크를 찍었다. 피크를 찍었다. 예. 거기서 테슬라가 더 성장하기 위해서는 다른 모델이 네.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현대 차 같은 경우만 해도 한 해 만드는 차량 종류가 뭐 한 40개, 50개씩 되잖아요. 근데 테슬라는 두 개밖에 없으니까 이제 네 개지만 실질적으로는 두 개니까. 그래서 작년에 사이버 트럭이 되게 중요했다고요. 사이버 트럭이 지금 예약이 200만 대가 예약이 돼 있거든요. 네. 200만 대를 만들어야 되는데 만들었으면 작년에 사이버 트럭에서 뭐 올해 당장 이제 뭐 30만 대, 40만 대, 50만 대만 생산해도 주가가 지금 주가 아닐 겁니다. 그런데 테슬라가 올해 사이버 트럭 지금 만드는 게 2만 대밖에 안 돼요. 왜냐? 테슬라 사이버 트럭에 들어가는 배터리를 4680으로 처음에 계획을 해서 했는데 그 4680 원통형 배터리를 테슬라가 욕심을 부려갖고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만들려고 했어요. 네. 그게 이제 2020년 테슬라 배터리 데이트 했던 이제 그 비전이고요. 그런데 실패했어요. 아, 실패한 건가요? 예. 실패해서 2만 대밖에 못 만들어요. 그것도 불량품을.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이게 지금 190만 대 작년에 팔았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거기다가 추가로 더 팔아야 될 사이버 트럭이 올해 사실은 한 50만 대 팔려갖고 올해 한 240만 대 팔았으면 그러면은 24년에 그러면은 그림이 딱 좋은데 네. 지금 이제 모델 3, 모델 Y는 팔 수 있는 한 것 다 팔았고 사이버 트럭은 2만 대밖에 가세가 안 되니까 그래서 최근에 이제 나온 게 올해는 한 7%밖에 성장을 못할 거다 하는 얘기가 실제로 이제 그 일론 머스크가 올해 성장률은 기대하지 말라고 얘기했고 관련해서 애널리스트가 이제 한 220만 대를 이제 미국에서 뉴욕에서 이제 예상하고 있었는데 이제 한 애널리스트가 220만 대는 과한 추정이다. 7%밖에 성장 못할 거다. 200만 대 못 넘길 거다. 하는 발표를 하면서 그게 주가가 떨어진 거거든요. 네. 지금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테슬라 자체의 문제지 2차 전지 전기차 전체의 문제는 아니고요. 우리 입장에서 보면 배터리 입장에서 보면 과거에 테슬라가 이제 우리한테 좀 큰 소리 칠 수 있는 입장이었는데 전체 전기차 중에서 작년에 테슬라가 차지하는 비중이 한 17% 18% 정도 돼요. 근데 그게 이제 비중이 테슬라 비중이 계속해서 줄어들고 나머지 우리하고 이제 그 끈끈하게 관계를 맺고 있는 이제 GM이라든지 그다음에 포드라든지 폭스바겐 뭐 BMW 그다음에 현대차 뭐 그다음에 도요타 혼다 이런 애들이 이제 마켓 시어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우리 입장에서는 더 유리한 거잖아요. 지금 그런 상황으로 지금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2차 전지 주 한국 그 2차 전지 주들은 뭐 유리할 수도 있는 구조로 간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죠. 근데 주가는 또 약간 지금 지지부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사업적으로는 유리한 건데 네. 주가적인 면에서 단기적으로는 좀 악재로 작용할 수가 있는 게 이게 이제 그 ETF라는 이제 네. 일종의 그 펀드 이게 지금 아주 대세가 돼 있는 이제 ETF 그 구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글로벌 2차 전지 뭐 전기차 ETF 이런 게 있다고 하면 네. 거기에 테슬라가 큰 비중으로 들어가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한국의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비움이나 네. 이런 게 작은 비중으로 들어있을 거거든요. 테슬라가 안 된다고 생각하면 거기 ETF 투자했던 사람들이 돈 뺄 거잖아요.
빼면은 거기서 테슬라만 팔아지는 게 아니고 테슬라하고 관계 있는 한국의 2차전지 밸류체인도 같이 나가니까 매도가 네. 나가니까 이제 테슬라가 떨어질 때 한국의 2차전지 주식들도 같이 떨어지는 것처럼 보이는 단기적으로는 같이 움직이고요. 장기적으로는 좀 다르게 움직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22년 가을 무렵 한 10월 무렵부터 해서 옵티머스라는 이제 저 로봇 그거를 이제 발표하는 그 시점부터 발표를 했는데 기대를 사람들이 되게 많이 했어요. 이제 로봇대 해갖고 발표했는데 네. 보니까 애가 뒤뚱뒤뚱거리고 줄에 이제 매달려 있고 이래갖고 사람들이 그때부터 실망해서 막 매물을 막 쏟아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300 하다가 10월 달에 $300 하다가 23년 1월 달에 $100까지 떨어졌는데 짧은 기간에 3분의 1 토막 난 거죠. 그때 테슬라가 빠질 때 한국 2차전지 주식들이 같이 빠졌어요. 근데 이제 빠질 때는 같이 빠졌는데 그 이후에 테슬라가 $300까지 빠졌다가 300불에서 100불까지 빠질 그때 300불 할 때 에코프로 BM 가격이 대략 한 13만 원이었거든요. 빠질 땐 같이 빠졌어요. 네. 이제 300 하다가 $100까지 떨어졌고 에코프로 BM은 13만 원 하다가 9만 원까지 떨어졌는데 네. 그 이후에 에코프로 BM은 대략 50몇만 원까지 찍고 지금도 23, 24만 원 하고 있고 반면에 테슬라는 300에서 100까지 떨어졌다가 그 위에 이제 한 200, 한 60, 네. 70까지 갔다가 최근에 180까지 떨어져 있는. 그러니까 이제 300에서 180 간 거고 저기 쉽게 말씀드리면 네. 에코프로 BM은 13만 원 하던 게 지금 24만 원가 있는 거니까 장기적으로 보면은 이제 방향성이 다르지만 단기적으로는 같이 움직였다는 거죠. 그러면 그러니까 앞으로도 형태로. 뭔가 좀 그 테슬라 비중이 좀 줄어들면서 약간 예. 좀 다르게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테슬라가 떨어져서 그게 이제 ETF 이런 거하고 연결돼서 네. 우리 2차 전지 밸류체인의 주식들이 같이 떨어질 때는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테슬라는 떨어지고 우리 2차 전지는 사실 관계가 없는 건데 이게 이제 그런 좀 뭐랄까 기업 펀드멘탈하고는 무관한 이제 ETF 수급 이런 요인에 의해서 우리가 같이 떨어지는 거니까 그러니까 펀드멘탈하고 무관하게 떨어진 거는 나중에 회복할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회복하면은 수익이 나는 거니까 테슬라 때문에 주가가 떨어지 같이 동반 하락하게 될 때 그때 싸게 사면 좋은 싸게 살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이런 기사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2차전지 관련주들의 어떤 실적이 또 약간 좀 안 좋게 나온 것들도 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 주가에 좀 반영이 된 거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실제로 뭐 실적이 많이 안 좋았는지 그러면 왜 안 좋은지도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3년 하반기에 들어서 이제 리튬 가격이 급락하면서 이제 네. 리튬 가격이 급락하게 되면은 이제 가격이 다 연동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실적이 좀 안 좋았고요. 특히 이제 이게 3개월 단위로 레깅이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은 이제 3월 달에 그 매출이 나갈 때 매출 나가는 그 당시에 이제 원자재 원가로 나가는데 실제로 사오는 거는 그 전에 3개월 전이거든요. 작년 12월 달에 내가 사왔는데 12월 달에 만약에 이제 만 원 주고 사왔는데 납품할 때 돼서 보니까 5천 원이에요. 네. 그럼 나는 만 원에 사서 5천 원에 납품하니까 그러겠죠. 5천 원 손해보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렇게 손해보고 팔아요. 어차피 3개월이니까. 네. 나중에 다음 3개월에 이제 5천 원 주고 샀는데 또 오를 수도 있으니까 만 원 될 수도 있으니까 네. 그때 벌충하면 되니까 그런 식으로 구조가 다 짜져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게 대표적으로 올해 4.4분기에 그게 집중됐었고요. 그래서 이제 4.4분기에 양극재 업체들이 다 이제 그 적자가 났는데 분기에 그건 뭐 되게 일시적인 거고요. 이제 그때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역으로 지금은 되게 싸게 사놨는데 이게 이제 앞으로는 올라갈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또 이익률이 확 또 높아질 수 있는 거니까 그때 이제 지금 4.4분기에 손해봤던 거를 이제 벌충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가능성이 있는 거니까. 네. 예. 그러니까 원래 이게 이제 기업 이익을 기업 실적 같은 거를 볼 때 분기는 매출을 보는 거고요. 네. 연실적은 이익을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분기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이제 이런저런 자잘한 이유로 분기 이익은 되게 변동성이 크거든요. 그러니까 매출이 분기에는 따박따박 꾸준히 성장하느냐, 매출의 성장세를 분기에 보는 게 좋고 연간으로는 역시 이제 이익이 중요한 거니까 이제 그런 형태로 사실 볼 필요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의 어떤 실적 하락 이런 것들은 어찌 보면 약간 시기적인 어떤 그런 게 좀 겹쳐서 그런 그렇습니다. 것이고 예, 예. 그런 것도 다시 또 반대로 실적이 또 급등하는 구간이 또 나올 수도 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해 주신 것에서 좀 궁금한 거는 이제 어쨌든 리튬 가격이 빠진다는 게 이 전기차 수요의 어떤 감소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는 건지 가격이 이렇게 내려가는 이유가 뭘까? 뭐 공급이 과다했던 건지. 2022년에 이제 중국이 거의 한 100% 성장했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제 리튬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으면서 중국에 이제 리튬 공급하는 애들이 되게 난립했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확 만들어놨는데 23년 딱 들어갔고 중국의 이제 경제가 급격하게 나빠졌잖아요. 특히 네. 부동산이 나빠지니까 네. 중국 사람들은 진짜 부동산이 중국 경제에서 거의 한 40% 차지한다는데 지금 이제 중국에 빈집이 1억 3천만 채라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차를 사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원래 생각했던 것보다 갑자기 중국 내에서 이게 이제 판매가 확 줄어버리니까 이게 이제 그것 때문에 미스매치가 사실 이제 23년도에 일시적으로 좀 생겼던 거고요. 올해부터는 이제 중국은 좀 그렇다 쳐도 미국 쪽으로 해서 이제 본격적인 성장이 나타날 거니까 올해는 다시 리튬 가격 많이 올라갈 거로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뭐 어떤 분들은 이제 2차 전지 올해 뭐 하반기부터는 좀 실적 좋아질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 게 있더라고요. 예. 그게 어찌 보면 아까 말씀하셨던 어떤 시간적인 이런 좀 격차가 이제 지나면서 결국엔 좀 회복이 된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그렇죠. 예, 예. 다들 그렇게 많이들 얘기하죠. 그러니까 하반기부터는 좀 좋아지지 않겠냐. 네. 그러니까 하반기 사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네. 보통 6개월 먼저 움직여요. 네. 미리 움직이죠. 좋아지기 전에 움직이고 좋아지면은 사실 그때는 곧 단기 고점인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전 지금이 되게 좋은 타이밍인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럼 그거 한번 또 여쭤보겠습니다. 그 이번에 그 한국에서가 또 이게 통계도 좀 조사도 해보고 한 것들 보면은 이제 그 전기차의 어떤 만족도가 뭐 생각보다 좀 높지 않다. 그래서 뭐 도요타에서도 뭐 전기차 시장 점유율이 뭐 한계가 올 것이다. 뭐 이런 얘기들도 하더라고요. 생각보다 어떤 충전 문제라든지 뭐 최근에는 뭐 미국은 한파가 와가지고 테슬라 그 충전소 앞에 막 다 멈춰 있고 막 이런 일들이 막 언론에 막 나오니까 예. 전기차 시장의 그 성장 속도가 생각보다 느릴 수도 있다. 이런 얘기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별로 그렇게 생각 안 하고요. 그러니까 이제 정부의 의지에 사실 달려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강제해야 됩니다. 강제로? 예, 네. 강제로. 전기차 안 사면은 이제 벌금을 막 물린다든지. 네. 그러니까 원래 애초에 이제 처음 계획 자체가 2035년에 내연기관차는 다 퇴출시키고 네. 전기차로 다 가서 이 탄소 배출량을 확 줄여보자 네. 하는 차원에서 지금 시작한 거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이제 이 정부가 강력한 의지를 갖고 밀어붙이는 노르웨이 같은 경우는 지금 벌써 80%가 이제 넘었고요. 중국 같은 경우도 이제 중국은 뭐 그런 환경 문제보다는 이걸 우리가 먼저 선점해서 이제 앞으로 미래 먹거리를 삼아야겠다 해서 이제 각종 혜택들을 전기차 쪽에 몰아주면서 지금 이제 보급률이 뭐 33% 34% 이렇게까지 올라와 있거든요. 정부의 의지 문제예요. 지금 미국은 지금 이제 드디어 좀 의지를 갖고 작년부터 IRA 법안이 통과됐고 올해부터는 이제 그 IRA 관련된 그 세액 공제를 이제 사는 시점에 받는 걸 올해 1월 1일부터 바뀌었거든요. 작년 10월 달에 이제 그 발표를 해갖고 미국에서 그전에는 이제 일단 차를 사고 1년 지나서 이제 개인 소득세 신고할 때 우리 5월 달에 신고하잖아요. 네. 미국도 5월 달에 신고하나? 그런 것 같은데 소득세 신고할 때 그 이제 세금을 깎아주는 식으로 네. 원래는 돼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거는 지금 살 때 받는 거하고 나중에 1년 지나서 받는 건 좀 느낌이 다르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 10월 달에 그 발표를 하고 난 다음에 미국에서 판매가 좀 주춤했었던 게 있고 그게 이제 올해부터 다시 살아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거는 이제 양극재 수출 데이터 같은 거를 보더라도 12월 달에 확 줄었다가 1월 달에 다시 싹 살아나는 이게 데이터가 보여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형태로 지금 될 거니까 뭐 문제 없을 것 같고. 근데 아까 테슬라 말씀하신 거는 그 처음에 그 테슬라 그 이제 보도 날 때 그 LFP 배터리 차량이 그 거기 이제 한파에 못 가고 막 서 있었다는 그렇게 원래 보도가 났었어요. 네. 근데 이제 현대차에서 이제 빨리 얘기해 갖고 LFP 얘기 빼라. 전기차 테슬라 전기차가 지금 한파에 못 가고 있다는 걸로 이제 얘기를 해서 그 이후에 다 바뀌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테슬라 이제 차량 중에서 대다수는 미국에서도 한 뭐 80% 이상은 이제 NCM으로 돼 있고 한 10% 조금 더 넘는 정도가 이제 CATL의 LFP 배터리가 탑재된 게 있는데 미국에서 문제 발생한 거는 그 LFP 배터리가 탑재된 테슬라 차량이에요. 추위에 좀 유동 약하고 추위 약하니까 예, 추위에 LFP가 추위 약하다는 거를 제대로 보여준 이제 그런 사례인데 그거 처음에는 보도가 그래서 LFP라고 보도됐었거든요. 배터리가. 네. 근데 중간에
이제 현대차에서 아마 제 생각에는 얘기했을 것 같아요. 이거 뭐 추정이죠. 추정입니다. LFP 빼달라. 왜냐하면 LFP 팔아야 되니까. 작년에 이제 레이 EV하고 올해 그 뭐죠 캐스퍼 EV에 지금 LFP 배터리 넣어가고 팔아야 되거든요. 네. 지금 받기로 돼 있거든요. 근데 그 LFP라고 뉴스에 때려버리면 안 팔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마 현대차에서 얘기해서 좀 빼달라 했는 것 같고. 그래서 그 이후에는 원래 LFP 배터리의 문제점이 전기차의 문제점으로 바뀌어갖고 지금 이제 질문을 전기차가 그래서 그런 취약점이 있지 않냐라고 질문하신 거죠. 네. NCM은 괜찮아요. NCM은 뭐 예. 약간의 뭐 좀 효율이 떨어지긴 하지만 뭐 아주 심각하게 떨어지는 건 아니다. 예, 상대적으로 이제 훨씬 더 낫다는 거고요. LFP에 비해서. 그러니까 LFP는 두 가지 단점이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추위에 취약하다. 네. 두 번째는 재활용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제 NCM 같은 경우는 다 쓰고 나면은 10년 쓰고 나서 팔면은 대략 한 300만 원 정도 받거든요. 네. LFP는 파묻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 가격이 지금 사실은 이게 반영 안 되는 거예요. 싸다 비싸다 얘기할 때. 네. 그것까지 그러니까 폐기물 처리 비용까지 이제 감안하면 LFP가 훨씬 더 비쌉니다, 실제로. 그 저도 전기차를 타는데 아까 말씀하셨던 예. 그 LFP 아니고 NCM 예, 그거거든요. 예, 예. 근데 이제 겨울에 타는데 뭐 약간은 떨어지긴 하지만 뭐 아주 막 심각하게 빠지고 그러진 않더라고요. 예, 실제로 이제 그거는 환경부에서 테스트한 결과가 있는데 그 NCM은 지금 겨울철에 이제 한 8% 정도 성능 저하가 있는 걸로 지금 환경부에서 조사가 되고 있고요. 네. 그에 비해서 이제 LFP는 대략 한 20% 정도 이제 성능 저하가 있는 걸로 환경부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대충 파악하고 있는 것도 그렇습니다. 오늘 이제 약간 좀 기술적인 걸 말씀드리면 이게 이제 그 LFP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리튬이온이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리튬이온이 왔다 갔다 하는 그 이 경로가 구조상 한 개예요. NCM은 그게 경로가 두 개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이제 겨울 돼서 이온이 왔다 갔다 하는 이게 이제 떨어질 때 네. 그래서 LFP가 이제 성능이 더 안 좋아지는 이제 그런 현상이 생기고 성능 자체도 좀 떨어지지만 이게 리튬이온이 왔다 갔다 해야지 충방전이 되는 거니까 충전이 안 돼서 그래서 이제 말씀하셨던 그 이제 캘리포니아나 뭐 이런 미국의 이제 그 한 대 그 테슬라가 그냥 멈춰서 있는 현상이 생기는 게 바로 그렇기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